자기가 알아. 이게 막 조심해서 걷는 거. 엄청 조심해서. 저는 괜찮아요. 슬개골이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소미가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덜그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막 악소리 막 진짜 처절한 비명소리 난 이후로, 병원 다녀온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소미가 한번 다리 그 슬개골이 빠진 이후에는 되게 조심해서 걷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는 우리 영리한 우리 강쥐, 응? 소미예요. 지금 산책도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막 미친 듯이 뛰거든요, 나가자마자. 근데 뛰고는 싶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뛰진 않고 조금 조심성 있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걷고 좀 빨리 걷는 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집 바닥은 마룻바닥이고 또 매트도 깔려 있는데, 이제 문 밖을 나서면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거기를 거의 못 걷더라고요. 애가 막 떨더라고요. 거기서 잘못 걷다가 아플 거를 아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걷더라고요. 그치, 소모? 얘가 여기를 안 걸으려고 그래, 이 대리석을. 왜? 이걸 자기가 알아. 얘 막 조심해서 걷는 거. 엄청 조심해서. 여기 대리석이라 조심하는 거야, 우리 애기? 응? 우리 애기? 그래요? 그래 조심하는 거예요? 어떡해. 슬개골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어이구 어이구, 이제는 막 안 뛰네. 어이구 소미 조심하는 거야, 내 새끼? 어이구 근데 다리 끊었으면서 저렇게 막 힘이 나지. 소미가 돌아보는 여유도 있다. 옛날에 딱 산책 나오면 막 뛰잖아. 조심하고 있어. 어구어구어구. 자, 준비 운동 했어. 응, 가자. 마음은 급해. 경주마처럼, 응? 뛰었거든? 소미. 친구들아, 안녕. 나 얼마 전에 슬개골 빠졌다. 그걸 왜 얘기하냐고? 형은 자랑하는 거래, 자랑. 엄마가 그랬죠? 아이고, 여유가 있어. 뛰지도 않고, 진짜. 아이고, 여유, 여유.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니니 얼마나 좋아. 슬개골 빠질 일이 없네, 없어. 우와! 요즘에 다이어트 돌입해가지고 조금씩 살도 먹고, 그죠? 간식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몸무게 변화는 크진 않아요. 그지, 소미? 아휴, 보통 포메라니안이 소형견인데 우리 이소미는 소형견이 아닙니다. 저는 백사장가.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긴가? 슬개골에 좋다는 지금 영양제 또 마구마구 구입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슬개골을 보호해주는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도 손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면 이렇게 그 관절을 잡아주는 그런 아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강아지용 슬개골 보호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입했어요. 슬개골 한번 빠졌을 뿐인데 온 가족이 저만 보네요. 아이고, 이거 부담스럽구만. 아, 그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간식 하나 던져주세요. 안 된다, 이 녀석아. 어디서 코를 실룩거려. 으이끝. 우리 소미 이렇게 얌전한 강쥐였나? 아니잖아. 우리 소미 똥꼬 발랄하잖아. 진짜 조심성이 많아졌네, 소미.
소마, 조심성 많은 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안 움직이면 또 퉁띵이가 돼요. 살살 걸어다니고 산보도 해, 알겠지? 캠딩이! 야, 카메라로 보니까 소마 너 대형견 같아.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소미, 이거 봐봐. 아. 찐자요. 어우, 솜이 잠깐 그 누워서 안고 있는데 너무 무겁네요. 지금 그 솜이 상태 걱정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일단 솜이는 똥꼬발랄하게 잘 놀고 있고 본인이 알아서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뛰더라도 옛날처럼 막 와일드하게 그렇게 뛰진 않아요. 수술은 조금 더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점점 그게 조금 빠지는 게 빈도가 잦아지면 그때 이제 수술을 생각해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수술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토미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언니, 오빠, 삼촌, 이모, 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소미, 인사하자. 언니, 이모, 삼촌, 오빠.